인간 중독 요번에 영화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별로 안 보이고 마녀사냥에 또 이렇게 선뜻 출연을 해주셔서 참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녀사냥 좀 팬이어서 나가보고 싶. 진짜 저질이거든요. 진짜. 근데 사실이에요? 아우 진짜. 평소에는 저보다 더 웃겨요. 아유, 아니, 원래 숯땡이 눈썹. 네. 눈썹이 진하면 좀 야하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나요? 아예 안 그렇습니다. 네. 아, 영화도 그리고 우리랑 약간 색깔이 맞는 게 한국의 새끼로 요즘 뭐 약간 뭐 홍보 문구를 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대우 감독님 영화기도 하고 음란 선생.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럴 땐 진짜 전문가 같아. 아, 그럼 영화 평론가인데. 밥 벌어 먹고 살아. 아니, 근데 저는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하면서 이 몸을 알거든요. 송은선 씨. 진짜 그 같이 사우나에서 보면 정말 예뻐. 그래서 야, 이 몸을 좀 더 아,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요번에! 아니야. 아, 그래서 아예 흘러들어. 아니, 요번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형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사석에서 형이 첫 마디가 엉덩이 나와 안 나와? 야, 너 엉덩이 나와야 돼. 엉덩이가 진짜. 아, 그래서 역시 동요병답다. 아, 그래서 새끼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새끼는 사실 양조의 엉덩이 영화거든요. 그렇다면 인간 중독은 송승의 엉덩이 영화다. 양조의 엉덩이와 상의 겨드랑이 영화지. 그러면 인간 중독은 원주환 씨 겨드랑이가 나오는 거구나. 저도 엉덩이. 저도 엉덩이. 두 분 닮은 엉덩이가. 뒤 준비 많이 하셨겠네요. 뒤 위주로. 그럼 네. 운동도 그런 배우들은 찍기 한 30분 전부터 아령이랑 계속 뒤를 계속 아령으로 뒤를 그럼 뒤를 계속 날려야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촬영을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아직까지 완성본을 못 봤어요. 감독님께서 아, 예, 감독님께서 시사회 때 보라고. 아 불안하겠다. 예, 다음 주 정도. 수위가 본인의 예상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카메라가 다른 데서 돌고 있었던 거야? 부각으로. 아니, 근데 뭔가 좀 묘하더라고요. 여의 분위기가. 그 내용이 뭐 베트남 전쟁 때 얘기죠? 예, 뭐 시대적인 배경은 1969년 이제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아가는 그때 이제 장교들이 사는 군 관사 안에서 벌어지는 내 남녀의 아주 비밀스럽고 파격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슬픈 그런 사랑 이야기. 아, 제목 정사.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 그렇죠. 예, 그것도 처음 사실 해봤고요. 아, 진짜요? 저는 뭐 작품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해서 정사장님 노출신을 처음 해봤으니까 사실. 그래서 그 공사를 처음에 할 때. 근데 공사할 때도 누구한테 그럼 가르쳐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이제 분장팀에서 이제 마스크와 아, 마스크.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와 테이핑 할 수 있는 그렇구나. 네, 그런 걸 줘서 이제 저와 매니저와 둘이서 씨름하면서 이제 공사가 풀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보다도 선배 그런 쪽으로 공사 씨가 근데 예전에 하다가 풀려서 아예 뭐 풀렸다는 의미는 뭐 어떻게 받아요? 잘나서 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다. 그게 방법이 되게 많아요. 공사라는 게 여성분들 그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제품이잖아요. 생리대를 이제 거기다 테이핑을 막 해요. 네. 스포츠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딱 붙이는 거라. 딱 붙여요. 근데 이거 붙이는 순간 약간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렇겠죠. 아니, 공사는 어느 분이 더 힘들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왜냐면 저희도 얼마 전에 공사를 한번 해가지고. 왁싱. 아, 저희 하셨어요? 최초 공사. 네, 우리 둘이 가서 했어요. 네. 아, 그 방송 봤습니다. 예. 아, 한다고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예, 했어요. 아, 그게 근데. 그걸 이렇게. 되게 아파요. 물어보세요. 되게 아파요. 이렇게, 그러니까 깎는 거예요? 뽑는 거. 한 시간 동안 뜯었대요. 아, 두 시간. 근데 그거 하면은 공사기 훨씬 더 손쉬울걸요? 그쵸, 딱 달라붙겠죠. 그렇죠. 아, 근데 하지 않나요? 웬만한 정리는 하지 않나요? 그 하세요? 아니 그 아니, 영화는 정리가 돼 있어요. 아, BA 모양으로. 아니, 브라질리안 아니, 머리 모양으로 미스터티처럼. 빰빰빰빰. 아니야. 대화가 이 언저리 못 벗어나네요. 보신 다음. 아니. 사실 근데 뭐
저희 영화가 이렇게 굉장히 19금의 파격이다 이게 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좋아하는 상대가 부하의 와이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지연 씨가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소재 자체가 이제 관계 설정이 좀 파격적이라는 거지 계속 공사 파격적이잖아. 아, 그럼요. 무슨 공사가 파격적이에요. 뭐 어딨어요. 다 그 공사, 그 공사죠. 이것저것 넘어가게. 사실 진행은 영화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죠. 네. 아니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러게요. 공식 질문 하시죠. 공식 질문 할까요? 네 가지 여기 있습니다. 낮에는 이거 하면 낮이 밤죠. 낮에는 그냥 뭐 그래 자기야 먼저 가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와 이기는 거예요. 낮에 밤에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고 낮이 밤이 아니면 낮에도 치고 밤에도 시키는 대로 네, 낮죠 밤죠. 나는 어떤 스타일? 이게 평균을 내서 말을 하는 거냐? 나는 어떤 취향이 평균을 내서 편차가 크시. 아 편차가 좀. 아 여자한테 맞추나 보다. 네 저는 저는 좀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낮으면 낮죠 밤죠 스타일일 것 같아요. 좀. 낮죠 밤죠. 네.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요즘에 또 진다는 의미가 임창정 씨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진짜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려한다는 의미로 좀 그래 임창정 씨가 배려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군요. 보고 싶은 것 같은데. 송승호 씨는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아, 만져도 돼, 불 꺼도 돼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래요. 보충 설명을 해주면 너무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질문이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런 낮이 밤도 이런 용어들이 본인한테 묻는 것보단 상대방이 예를 들면 오빠는 뭐 당신은 뭐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뭘 물어봐? 저는 아니 낮이 밤이가 되고 싶은 낮저 밤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네. 진다는 의미가 제가 상상하는 것대로 상상해도 돼요? 아 지는 게? 네 그냥 오늘도 미안해. 내일은 더 잘할게. 근데 내일도 미리 미안해. 이게 저희는 아니 우리 어딜 봐서 그래요. 그런가? 근데 진짜 이런 외모를 갖고 이렇게 지면 되게 안 어울리긴 한다. 굳이 그거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전에 이렇게 이번 생방송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근데 깜짝 놀란 게 어떤 여자 그룹이 이렇게 나왔는데 몇 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분. 11분이었나? 그래서 정말 요즘 어린 친구들이 되게 솔직해졌다. 그럼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적당한 네. 시간이. 뭐 그거 좀 얘기해. 운전 씨는 20분. 그래, 아니 어차피 확인할 수 없는 거. 20분. 아, 합의 잘하셨네요. 20분 정도. 네.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 방송이 굉장히 발전하고 진짜. 진짜 이게 나가요? 어? 아니 이게 나. 아니 이 정도로 세게 아니에요.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이거 저희가 예고로 좀 써도 될까요? 이거는 정말로 이제 제가 얘기해도 방송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한 선배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 사람 저은 거예요. 이게 밤 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세 번이라는 거예요. 세 번. 야 어떻게 세 번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세 번이야. 그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왕복이 아니라 편도. 편도. 원웨이군요. 아, 슬프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뭐 자신감 갖고 살아가. 자, 그린라이트 사연 듣고 그냥 연애사에 이거는 약간 호감이 있는 거다 하면은 눌러주시면 되고, 에이 이거는 아니야 착각이야 하면 안 누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그린라이트 사연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취업 준비생이고요. 얼마 전부터 집에 있으면 들려오는 윗집 남자의 노래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어느 날 윗집 남자가 열창하는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평소에 살짝 귀여운 똘끼가 있거든요. 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송소희 양이 국악 버전으로 부른 잊지 말아요를 최대 사운드로 빵빵하게 틀었더니 그 후론 다시 노래가 들리지 않더군요. 근데 그 남자는 거의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면 노래를 불러댔고 저도 미친 남자에게 필을 받아 기분이 나면 음악을 빵빵하게 틀고 혼자 뮤지컬이니 콘서트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위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었고 제가 이어서 탔습니다.
그 안엔 트렌치코트에 연예인 네모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매일 위층에서 노래 부르는 남자가 분명했던 게 그층 다른 집에는 어떤 아저씨 혼자 사시거든요. 그 남잔 큰 키에 스타일도 좋아 보였고 저도 공항 면접 보러 갔다고 승무원 헤어에 예쁜 정장까지 입고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저도 한미모 했거든요. 그 남자들 저를 조금은 의식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어제도 어김없이 그 남자가 노래를 부르기에 저도 레리꼬 반주를 틀어놓고 엘사가 되어 열창했습니다. 근데 오늘 윗집 남자가 레리코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성심성의껏 부르더라고요. 어제 내 노래소리를 듣고 부르는 건가 싶어서 기뻤어요. 제가 그분 집 문 앞에 포스트잇 하나 레리코라고 써서 붙여놓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취업 준비하다가 미쳐버린 건 아니겠죠? 오빠들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이만큼의 썸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예를 들자면 너무 단순하잖아. 위층에서 막 뛰면 천장으로 막 이렇게 천장 치는 그런 네.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벌레 같은 걸로. 그렇죠. 노래를 부른다고. 그린라이트예요. 지금 항공사 승무원 준비 중.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른 거죠? 네. 사진이. 귀엽네요. 그러게요. 아 그날 마주친 날 사진. 마주친 날 사진. 저번에 마주친 날 저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 셀카 하잖아요. 송승헌 씨도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다. 호감의 그 노랫소리가 아니라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약간 그런 시끄럽다. 소음 대결.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미친다. 아니 예를 들어 밑에서 내기 오는 길 불렀어. 그랬더니 위에 2층에서 너에게 간다를 불러.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그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레리콘 또 요즘 너무 레리꼬기도 하고요. 레리콘은 어제 신동아 씨 술 취해서 들어가면서도 부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위층 아래층 소통을 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거를 뭐 사랑의 감정이 뭐 시작된 것까지는 이 곡 하나로 소통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건 근데 사실 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걸 썸으로 승화시키긴 아주 사연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네. 진짜 근데 층간소음 때문에 뭐 이렇게 짜증났던 적 있었어요? 아니, 이제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가 회기동 적토마라고 적토마. 별명이에요 별명. 오호.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친구인데 집이 굉장히 건물 위에 가건물식으로 세워서 한 세 집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옆집이 어느 순간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항상 연애를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좀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촬영하다 보면 지방에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모텔에 네 모텔. 지방 모텔 이제 낮이었어요. 저는 촬영이 없고 낮에 낮에 있는데 커플이 온 것 같아요. 모텔 같은 데는 모텔은 좀 이렇게 방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소리가 다 또 대실하러 왔으면 더 시끄럽다 그렇죠. 낮죠. 그냥 저도 좀 못된 게 저는 너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발로 계속 쳤어요. 그럼 잠깐 줄게요. 근데 또 이제 또 소리가 나면 저도 지금께 벽을 또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다. 우리 성질 나서 막 에이씨 누구야 하면서 문 딱 열었는데 송승헌이야. 큰 추억이겠는데. 저는 시계를 한번 재본 적도 있어요. 아 옆방송. 옆방송에. 아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30분에 시작했어. 뭐 좀 그런 호기심이 있 소리가 좀 소리만 들릴 때 좀 더 야한 게 있죠. 상상할 수 있어. 상상할 수 있는. 아니, 뭐. 야, 근데 노래로 이렇게 이성에게 어필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송승헌 씨도 노래를 잘하거든요. 예. 아니야, 전혀. OST도 하시고. 저는 뭐 제가 했던 작품의 OST 정도 참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요즘에 워낙 기계가 발달되고 저는 립싱크 잘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어떤 노래에 빠진 노래가 있어요. 여가수 노래인데 노래를 운동을 하면서 틀어놓고 언덕 보면 한 시간 동안 제가 그 노래만 계속 듣고 한 곡만 네, 그걸 듣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너무 늘어서 그 노래 가사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 노래 어떤 노래예요? 가수의 노래인데 아이유예요. 아이유 씨. 아, 아이유한테 최근에 그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노래. 아 금요일에 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 되게 귀엽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이 노래 누구 노래 하면서 찾아본 거예요. 아이유 씨 노래예요. 아 아이유 씨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즘에야 이제 아이유 씨에 대해서 관심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뭐 통화만 하실래요? 친한 분이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안 바쁜데. 화요일은 또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아 괜찮은데. 수요일엔 뭔가 어정쩡한 느낌. 진짜야? 목요일은 내가 그냥 왠지 싫어. 아 진짜? 우 이번 주 금요일. 우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그래 오빠 시간 많아. 오빠 시간 많아. 마지막 하나 쫄 때. 아, 그걸 저가 이 그래, 몸이 아이유 씨가 만든 거. 아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그래서 이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너무 웃더라고요. 어, 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네. 있지. 아 대답하는 거 재밌어요. 그렇지 맞아요. 서민 노래가 이름이 뭐예요 있었잖아요 그거. 문천식이 대답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문천식 전화번호 뭐예요 010 이러면서 들으면 되게 웃겨요. 행사장 가면 정말 재밌어요. 어. 뭐, 이름이 뭐예요 자기로 마마하고 전화번호 뭐예요 하면 되게 빨리 010 자기 번호를 자기 010만 할 수는 없잖아. 자기 번호를 다 얘기해 그 박자에. 어, 그렇게 했네요. 예. 어때요 운주환 씨는? 노래로 이성에게 어필해 본 적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노래를 좀 해요? 오, 오 좋아요. 네, 좋아요. 저희 이제 영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회식 갈 때 들어봤는데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뭐 어떤 노래 불러요, 문재환 씨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힙합이나 이런 걸로 놀아주고 웃기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핫하게 좀 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 좀 이제 좀 이렇게 시끄럽게 놀았으니까 아 좀 발랄한 거 지금 그냥 조용한 거 하나 할게 자연스럽게 조용한 거 하나 할게 그렇게 아 맞아 온주환 씨가 예전에 SM 아이돌 춤 가르칠 정도로 그 춤을 잘 췄대요 아 그래요? 저, 아 춤선생님? 아 잠깐 그냥 재즈랑 춤선생님 재즈 바차타예요? 바차타? 춤 그때 누구 가르쳤었어요? 제일 그래도 잘된 친구가 윤호. 윤호를 춤을 해주셨어요? 아니 워낙 춤 분야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재즈. 재즈. 춤 잘 추는 사람 부러워요. 저 몸치라. 몸짱이잖아요, 그래서. 몸치인데 몸짱. 몸짱은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여기서 한번 잠깐 어떤 건지 한번. 네, 아, 그럴 거면 나중에 저. 아 오케이. 석촌역 앞에서. 석촌. 노래 잘하는 여잔 좋아요? 좋죠. 아 너무 좋죠. 그래요? 근데 노래를 가수처럼 잘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좀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이쁜 것 같아요. 담백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막 가수처럼 너무 잘 부르면 여자도 남자한테 바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 부를 때. 그럼 기교가 많을수록 진심은 안 느껴져요. 아 많이 꼬지 말고. 그대로 툭툭 던지는 게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노래를 할 때는 더 좋아요. 아, 이 말 확 와닿는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막 그치,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아, 진짜 듣기 싫다. 자, 하여튼 이거는 뭐 아직은 대단한 교감은 아니다. 근데 이 관계가 만약에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확신이 들면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호감이 느껴서 왔다. 노래를 제가 부르는 걸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좋아지는 거 맞죠? 아니 근데 그거는 무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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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니, 더 쑥스럽고 그냥 띵동 해가지고 문 누구세요? 문 딱 열면 내리고 아이고 미친 여자인데 아니면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고 여자분이 성심 씨 내게 오는 길을 부르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션을 주자, 그냥. 좀 특이하게. 네, 맞아요. 남자분이 이 방송을 보셨는데 아, 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면 어떤 곡을 틀까요? 듀엣곡을 정확히 저녁 9시에 같이 시작하세요. 그대 안에 불러 이런 거. 그대 안에 불러줬네. 자, 다음 그린라이트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스터디 그룹을 하다가 알게 된 23살 오빠가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오빠한테 관심이 있어서 손톱을 자주 했고 스터디할 때에도 일부러 제가 옆에 앉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서로 친해졌을 무렵 오빠가 자기 일을 도와달라며 저녁을 먹자기에 따라 나섰죠. 둘이 곱창을 먹는데 다 먹고 난 뒤에 밥을 볶아주잖아요. 그 오빠가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하트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하트 모양을 일부러 부셔가면서 먹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밥을 먹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번화가들을 구경시켜주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다고 눈물 이모티콘을 보내며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저녁까지는 약속이 있고 저녁 이후에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카톡이나 전화로 알려주는 건 줄 알고 저는 밤새도 괜찮아요 라고 보냈더니 너희 집 근처에 24시간 카페 있으면 거기서 밤새자. 나도 할 일이 많아. 그러는 겁니다. 딴때 같았으면 그린라이트다 했을 텐데 좀 걸리는 게 예전에 오빠가 자긴 앞에 사람이 있어야 집중이 잘 된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하트볶음밥을 먹던 그날도 네가 앞에 있어서 집중이 잘 했던 것 같아. 난 앞에 사람이 있어야 집중이 잘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저는 분위기가 청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지 예쁘다는 얘기를 듣는 편은 아니에요. 혹시 제가 그 오빠의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 한 마리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 친절한 선배 같은데 뭔가 하나 부족하네요. 그래, 애기스가 없어. 이럴 때 제일 안타까워. 근데 왜 볶음밥을 만들면서 하트를 그냥 버리실까요? 막 흘리는 남자 아닐까? 항상? 어? 이게 오므라이스에 항상 버릇처럼 테트리스, 케찹을 테트리스. 하트로 뿌려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누구랑, 아니, 사람 많아, 누구랑 먹든. 뭐 부모님이랑 먹든 뭐 누구랑 먹든. 지금 그 남자분이 이 여자한테 호감이 있다고 하면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어떤 부분에서? 아니 뭐 24시간 카페를 같이 가서 1대1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한다는 건 그런 시간을 누군가한테 그치. 이렇게 하려 한다는 건 전 몰라요. 저 같으면은 사실 저는 관심이 없는데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누르려고 했다가 사실 저는 청순하다는 얘긴 듣는데 예쁘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아, 청순한 친구는 사진 없죠. 아, 저는 싫어하는 분들이랑 밥 안 먹잖아요. 진짜 맛있으면은 진짜 맛있는 음식. 그렇죠. 단둘이 안 먹긴 하죠. 네. 근데 이런 나이스 선배 컴플렉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있지. 약간 저는 그쪽일 것 같아서. 좋은 오빠? 그냥 아, 여자는 아니지. 근데 뭐하러 거기서 뭐 도와달라는데 뭐 귀엽잖아. 뭐 그 이 정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좋아하는 거면 뭔가 더 티가 났을 거예요. 남자가 요만큼 호감을 가졌을 때 여자가 접근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좀 더 이 남자의 호감이 커졌을 때 접근해야지. 그렇지. 남자 이쪽 작은 호감은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성하고 뭐 술 먹거나 밥 먹을 때 분위기나 그다음에 뭐 소품 뭐 신경 써요 좀? 아니 저는 형님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음식은 그냥 배가 고픈 허기를 채우는 거고 정말 여자친구가 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해주지 못해요 사실. 그래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냥 가던 식당 맨날 가던 뭐 그런 데 가고 뭐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어쨌든 온전 씨랑 송승원 씨는 아무리 그래도 진짜 싫은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거나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새거나 이러기 좀 힘들다. 그러긴 힘들죠. 자, 세 번째 사연 주시죠. 4월 7일 오후 5시 조금 넘은 시간에 제가 쓰는 핸드폰 고객센터 114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멤버십 등급, 음악 서비스 두 가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데 그 상담원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 겁니다. 아, 설마. 상담원으로도 기분 좋아하면서 상담원도 끊으려는데 끊을 때 원래 고객 상담원 땡땡땡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잖아요. 저도 기분이 좋아서 네 수고하세요 이랬더니 상담원님께서 기분 좋은 웃음소리를 내시더니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고 끊었어요. 아니야.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담이었죠. 근데 한 시간 뒤쯤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아까 통화한 상담원 분이 안녕하세요 아까 상담한 땡땡땡인데요 아까 답변드린 내용 잘 이해되셨어요? 퇴근하기 전에 고객님이랑 통화한 게 생각나서 다시 전화드린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을 때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러기에 수고하세요 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서 밥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한 건 뭐죠? 보통 AS 서비스도 상담 만족 확인은 문자로 오거나 다른 사람이 연락 오잖아요. 주위에 물어봐도 휴대폰 고객센터에서는 다시 연락 온 적 없다는데 이건 뭔가요? 그린라이트인가요? 고객 관리 야, 허지용 씨가 제일 좋아하는 사연 중에 하나죠. 그럼 서비스업에 있는 분의 친절 허감이냐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다시 전화하는 있어요. 경우는 있어요. 네, 있고 있어요. 응대예요, 응대. 아 그리고 고객님 목소리를 듣고 끌려서 전화 한 번 더 했어야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사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너무나 혼자 오해를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나쁘다. 왜 저런 말까지 할까? 갑자기 고객님이랑 통화하던 게 생각이 나서요. 저런 말까지 해야 될 필요 있나? 이거 환청 아니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너무 간절한 열망으로. 서로 근데 서로는 지금 목소리만 듣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목소리만 듣고 저는 판단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사실 조금 사연이 깊었으면 믿을 수가 있는 게 전 중학교 때 161이라고 삐삐 말고 음성 사소함이 있었어요. 그래? 남겨놓는 거. 네, 안녕하세요. 맞아. 저는 있었어. 어디 중학교 몇 학년입니다.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제 삐삐처럼 거기 맞아. 이렇게 음성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제 목소리만 듣고 다른 지방에서 전화를 왔어요. 어허. 네. 너 때문에 전화를 왔는데 만나자. 만나서 네가 내가 마음에 들면 잭스키스의 커플을 불러주고 뭐 아니면 그냥 모른 채 가라. 왜 이제서야 이거. 맞아. 김장훈의 커플 말고요.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그래서 만났어? 네. 목소리만 듣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원주환이 유명했겠지. 그 주환 씨가 제가 듣기로는 영호남 지방 다 정리한 것 같다는 얘기. 이군 지역을 다? 쓰나미였지, 쓰나미. 영호남 쓰나미. 왜 다 무슨 회기동, 적토마, 영호남 쓰나미 이런 이름들이 다 있네요. 봐봐, 저 눈이 저 보통 웃는 눈이 아니야, 저 그래. 이게 여자분들을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눈이에요. 송수아 씨도 어렸을 때 모델로 활동하고 하면서 유명했었고 뭘 유명했죠? 유명했죠. 청바지 모델 하면서 2913 그래, 스톰 네, 그런 2913 뜻이 뭔지 아시죠? 에? 그 딸 생일 아니야? 아니 이것이 옷이다를 숫자화 시킨 거라던데? 아니 딸 생일 아니에요? 그때 담당하셨던 이사님의 아들 그 주민등록번호와 나이 이것이 옷이다 아니 맞아요. 아니 왜냐면 송수아 씨보다 잘 알겠어? 아, 내가 이기고 싶다. 아니, 근데 그때 송도 씨가 초창기에 소지섭 씨를 데리고 왔어요. 소지섭 씨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완전 그 강남 날라리. 강남 날라리. 뭐 이런 질이 안 좋은. 되게 멋있는데 괜히 껄렁껄렁대면서 돌아다니는. 오렌지족. 예, 오렌지족. 뭐 이런 건 줄 알고 놀지 말라고 송승환 씨한테 저런 애랑 놀지 마. 나쁜 물 들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호러머니 모시고 정말 효자들이 효자고. 예. 네, 정말 착하고 효자 중에 효자 뭐. 아 그래 96년이면 정말 오렌지족 창궐했던 시기죠. 네 그렇죠. 야타.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명했겠죠 당연히. 아니 목소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전화하면은 금방 딱 혹시 성신 씨 아님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라디오 노래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114나 아니면 뭐 어디나 뭐 이렇게서 뭐. 어떤... 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114에 그런 장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처음에 받을 때. 사람이도 고객님 하잖아요. 저도요. 뭐 이런 장난 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정도면 그러니까 그게 캐주얼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바로 뭘 물어보면 근데 정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나친 장난? 그럼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나 많이 했는데 나 때문에 바뀌었나? 얼만큼이요? 사람이도 고객님 얼만큼이요? 얼만큼이요? 자, 하여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예. 자, 그럼 우리 그린라이트를 꺼줘.